대단히 큰 박스가 택배로 왔습니다. 이게 아카데미판으로 허큘리스가 이렇게 큰 박스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, 이탈렐리 원판은 박스가 상당히 크네요. 아카데미에서 나온 건 건쉽은 아니고, 종의 수송기 타입으로 한국군 마킹이 들어있는 거고, 요 AC-130H는 건쉽입니다. 하늘에서 지상으로 포격을 가할 수 있는 비행기고요. 아마 거의 유일하게 미 공군만 운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렇게 육중한 형태의 수송기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는 했고요. 또 올해 WMMF가 10월 달에 예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거기에 참여하고 싶기도 하고, 또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를 것 같습니다. 거기에 필요한 거를 질러서, 또그 중에 꼭 만들고 싶은 장면이라든지 재현하고 싶은 기체라든지 그걸로 한번 그 대회에 참가하고 싶고요. 이킷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아마 플러스 몰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, 몰드를 마이너스로 바꾸고 재발매되면서 또 바리에이션이 몇몇 추가된 것 중에,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고 살펴보고 있는 건 앞에서 설명했듯이 건십 형태의 기체입니다. 마킹은 1991년도 걸프전 당시에 이라크에서 근접 항공 지원을 한 걸로 보이는 마킹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. 조만간에 이것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